현대산업개발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. 이 당산역 일대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의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. 자세한 분양 소식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일대에 들어서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. 최고 29층 7개동 800여 가구 규모로 이 중 154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.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망입니다. 네, 저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. 지하철 5호선, 9호선을 도보 10분 안에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. 또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, 서부간선도로를 아주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포나 여의도까지의 진입도 편리한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아파트입니다.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에 가깝고 풍부한 문화생활도 가능합니다. 또 당서초, 선유중, 선유고 등 학교 시설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지하철 5호선을 타면 목동 학원가로 한 번에 이동 가능합니다.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홈 IoT 서비스 등 특화 설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홈 네트워크 월패드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보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원하시는 층으로 이 엘리베이터가 미리 호출을 나오고요. 뿐만 아니라 집안에 어른이 없이 아이만 있을 때 이 현관 버튼을 이용해서 마치 집안에 남자 어른이 있는 것처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요. 일반 아파트 대비 5cm 올라간 천장 높이도 매력입니다. 같은 공간에서도 더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면요. 전세대 남향 위주로 구성된 점도 장점입니다. 1년 내내 풍부한 일조량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아파트의 3.3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,870만 원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9억 원 이하로 책정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청약은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9일과 30일 1순위 접수를 받고 다음 달 2일 2순위 접수를 받습니다.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로 서울 서남권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어떤 청약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아시아경제TV 이건희입니다.